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어, 그래, 어서 와. 주세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꼼꼼히 더 잘해. 저 아무래도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상하신 아버님 보고 자랐으니 이이도 잘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 어서 와라.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예, 오늘 선미 온대. 선미 누나요? 엄마! 아유,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 아버지, 아, 그동안 건강하셨죠? 그럼! 아이고, 우리 코찔찔이!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 아, 얘네들아. 자, 아, 아이고, 천천히. 어? 예, 물증. 네. 성훈이 처가 생긴 것도 야무진 게 살림도 잘하겠네. 그럼 친척도 아닌 거야? 어. 내가 동네 살던 누나인데 아버지랑 단둘이 살다가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여기가 네가 살 집이야. 엄마가 딱한 형편 들으시고 그때부터 서울로 데리고 올라와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시집도 보내주신 거지. 그럼 생판 남인 거 아니야? 네. 남이라니.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유, 우리 막 나가려던 참인데 이거 뭐니? 제가 담가봤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은 없네. 이왕 온 김에 집 좀 치우고 있던가. 청소 좀 해야겠더라. 쇼핑 다녀오셨나 봐요? 어, 아유, 딸하고 쇼핑하는 친구도 부러워했잖니. 오늘 아주 웜 풀었다. 저도 쇼핑 좋아하는데. 저기요. 저기요? 남편 누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 형님. 네. 아 참! 저 이 화분 저쪽으로 옮기려던 차인데 좀 도와주실래요? 네. 아, 기운이 하나도 없어.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겠어. 아 예. 나 피곤할 텐데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라. 여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괜찮은 일식집이에요. 어머니 회 좋아하신다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린 제가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어머니! 어, 어, 왔니? 아니, 내가 얘도 불렀다. 얘도 회 좋아하지 않니? 네. 오늘은 올케가 한턱 쏘는 거야? 네. 많이 드세요. 아,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화를 했다고? 어, 이 집 팔 건데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겠냐고.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 저기 저희요, 집주인 내놨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면 어떨까 하는데. 야,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집 사는 바보가 어딨어. 괜히 후회할 듯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그렇게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지? 아, 그럼요. 마누라가 재테크를 잘해야 남자가 편한데. Yes. 알았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저한테 없다. 뭐라고 했어? 아니야. 어때요? 아유, 승차감도 아주 좋네. 편안하고. 와, 고마워요. 아유, 고맙긴. 변변하게 혼수도 못 해줬는데. 앞으로 좋은 데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났어. 새차 뽑으셨나봐요? 어, 어, 간만에 운전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들어가요. 어, 그래, 들어가자.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가 말해줬어. 어머니 그릇 가게 하신다고. 나 그릇들 좀 새로 다 사야 돼서. 이건 얼마예요? 아유,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요. 내가 선물로 드릴게. 그럼 이거 한 세트 하고요. 이것도 좀 보여주세요. 저건 찾는 사람이 없어서 반품하려고 올려놓은 건데. 그림이 제 취향 같아서요. 엄마, 괜찮아? 에이, 저기 왜 또 왔어? 내가 다친 거 신경 쓰여 왔나 보다. 저기요, 아까 주신 그릇이요. 이거 빠진 게 있던데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What? 가게 갔더니 문이 닫혔길래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다친 거 안 보여? 아, 그게 내 탓도 아닌데 왜 나한테 반말을 해? 나 성훈이
누나야! 자기가 진짜 이 집 딸인 줄 아나 무슨 자격으로 나대? 뭐? 가당치 않게 어디서 시누이 행세냐고! 야! 너! 사람이 분수를 몰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너 정말? 어, 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한테? 누나! 너 왔지? 제가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는 거! 얼른 사과해! 나! 내 가족 무시하는 거 못 참아! 당신한테 제일 가까운 가족은 바로 나거든? 있어봐, 흥분하지 말고 장모님 빠지세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지금? 당신 사과해! 못해!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잘 있었어? 네. 이모님은 여전히 참고 오세요. 사실 네 시어머니가 젊을 땐 진짜 한 인물했다. 봐라, 진짜 이뻤지? 너 다른 남자는 좀 많았게? 그중 한 남자랑은 진짜 죽고 못 산 연애까지 했단다. 왜 밖에서 보자고 했어? 성훈이도 있고 이미 가정이 있었던 엄마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거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줄 수는 없겠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마워. 근데 여기선 이해하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Yes. 그때 너희들 아파트 사는 문제 말이야. 얼마나 모자른 거야?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럼 집주인이랑 다시 통화해볼까요? 그래! 그리고 내 차도 너 갖다 써. 장 본 거 너무 많이 나왔죠? 아니야, 그 정도야 뭐. 근데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한상 차려주시겠대. 내가 지난번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렸다고. 이렇게 경호 바른 형님을 뒀으니 난 참 복도 많아, 그치? 진짜 확인? 이게 뭐야? 똑바로 말 안 해? 이게 우리 집에 왜 있냐고!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저를 속이고 살아오신 건 정말 아니시죠? 성훈아. 말씀하세요! 친딸을 양딸로 속이고 우릴 기만하고 거짓 인생 살아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여보!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No! 한묵지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뭐라니? 가세요. 아버지는 제가 돌볼 테니까.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이 집 여자들 진짜 무서우니까 다 나가! 다 나가라고! 자기 진짜 왜 그래? 너도 들어가. 보기 싫으니까. 네가 온 집안을 다 휘저어놓고도 할 말이 있냐? 그게 내 탓이야? 이게 가족이야? 이게 가족이냐고! 제가 일부러 말한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이제 속이 시원하니? 두 분 다 쓰러뜨리니까 속이 시원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맘졸이며 살았는데 어떻게 지켜온 가정인데 네가 사람이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잘못하면 그때 진짜 너 가만 안 둬.
이러고 가시면 어떻게 해서 저보고 어쩌라고! 믿기라고! 나 진짜 죽겠어. 어머니 도통 드시지도 않고. 당신 대체 언제까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할 거야? 불평하지 마! 이 모든 일의 발단 너니까! 뭐? 그 입 다문 조건으로 집 받고 차 받으니까 좋았냐고. 아파트 계약할 때 실실거리던 네 표정 진짜 역겹다. 기막혀. 그거 나 혼자 받은 거야? 그것뿐이야? 사람 약점 잡아 이용해먹고 네가 더 끔찍해! 알아?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동네 포기야? 너 때문이지 그럼 누구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몰라 억울해! 배신이야 알아? 배신! 나 정말 억울하다고! 억울해 뭘 억울해? 전설에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비밀로 인해 야기된 부부간의 갈등 사연이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처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아들 노래를 하나 오셨네. 아이들 한번 빨리 좀 치워. 예. 한 몇 년간 더 하다가 어? 자식들한테 이 식당을 물려줄란다. No. 물려주긴 뭘 물려줘. 야, 저 생각 없이 주면 얼씨구하고 받아야지 왜? 이 식당은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살리한테 줄란다. 에이, 이놈이 옆에 내 아들 하나 낳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딸 둘 있으면 되지 욕심은. 이거 오늘 수고온 비용이야. 전 괜찮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일한 건데 수고비라뇨. 이런 거 받으면 도리가 아니지 아버님. 당신 철 들었네. 나 이쁘지? 어디 no. 한 구석이라도 이쁜 데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맨날 똑같은 기획서에. 이러니까 우리 산타가 발전을 못하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서 괜히 들어?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자네 월급 나가는데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람 죽어라 비틀었잖냐. 7급의 박사라. 씨, 공부한 게 아깝다. 네 월급으론 이런 데 와서 먹기도 힘들 테고 오늘 마음껏 먹어. 돈 걱정 말고. 공부도 못하던 놈이 변호사는 또 언제 돼가지고. 참 부럽다. 야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뭐? 아버지는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혈당이 떨어져서 그래. 인슐린 맞고 괜찮아졌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그래 결심했어. 사표? 오늘 냈어. 장인어른 저혈당으로 쓰러지셨는데 저렇게 고생하시게 놔둬도 돼? 그렇다고 사표를 덜컥 내? 야! 장인어른 쓰러지셨단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딸 자식이라고 있는 게 어쩜 그렇게 무심하냐? 공무원이 아버님 건강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장인어른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나니까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죠. 그 가게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텐데.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 가게를 위해서 살신성인할 테니까 그냥 믿을만한 몸종 하나 두셨다 생각하시고 막 부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이제 한시름 누이네. 자네한테 가게를 맡겨도 되겠어? 아싸! 그러니까 이 애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네. 당신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 오빠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내가 죄인처럼 왜 숨어 살아야 해요? 너가 당뇨병 때문에 힘없다 죽네 살아면서 어찌 마누라 산소장 취급하더니 딴 년 보니까 힘이 섰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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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어떻게 되냐? 안방 쓰세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괜찮다는데 왜 자꾸 일어나? 에이 어른이신데 당연히 큰 방 쓰셔야죠. 저희는 작은 방으로 충분합니다. 고마워 자기야. 엄마만 편하게 해줘서.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아줌마 설거지 좀 깨끗이 해요. 아, 손님들 드실 건데 이렇게 얼룩이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진짜. 유서방 바닥 좀 닦아요. 아우
바닥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 이 가게 물려받을 속세마냐. 누가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둔다든? 그 참 이상하네. 에? 왜요?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유서방이 몰래 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처라고? 알았어 엄마, 지금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요. 아, 진작 좀 전화하시지. 갑자기 병원비를 달라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좀 빌리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유서방 돈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다신 가게에 나오지 말게. 정말 실망이네.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네. 물 좀 주세요. 네, 이제 학원 다닐 때 식당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지 전화가 왔어요. 네. 아우,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아, 그래 누워있게. 안방 좀 비워주세요. 침대 없으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뭐 하세요? 빨래나 계시지. 지금 막 뵈려고 했네. 당신이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뭐 하는데? 나만 노냐? 하루 왼종일 버러지처럼 빈둥거리는 장모님도 계시잖아. 뭐? 너 뭐하냐?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집에서 할 일 없이 먹고 사는 게 버러지지 그럼 뭐냐? 당신이 사람이야? 날 도둑 취급한 게 누군데? 도둑 취급해서 억울한 게 아니겠지. 그 가게에서 쫓겨난 게 억울한 거잖아. 에이 안 들린다 안 들려. 정리 끝나면 바로 집에 가. 엄마 혼자 집에 계시잖아. 가기는 어디 간단 말이냐? 네 신우 좀 이따 온다더라 보고 가. 너도 니네 아버지 닮았냐? 부려먹을 땐 죽어라 부려먹더니 여자 좋아하다 집안 망하지. 그 좋은 직장 마다하고 가게 빠졌으면 사람 공을 알아야지. 하찮은 짐승도 하는 걸 그걸 왜 몰라? 입 나불거릴 시간 있으면 고기나 재워. 네 신우 갈 때 싸가게. 엄마 나왔어. 아유 여기 과일 먼저 내와. 왔습니다. 어 그랬구나. 수영이 명절에 한번 보는 건데 그걸 못 참고 가자 그러냐? 그럼 나는 지금 엄마 집에 혼자 있잖아. 그러게 누가 지금 나오래? 난 더 이상 못해! 네 신우 송이 구워먹여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아가씨더러 직접 구워먹으라고 하세요. 저도 제 친정 있으니까 가봐야죠. 네가 친정이나 있냐? 엄마 혼자 계신 니네 집이 친정이야? 젊은 년이랑 붙어 사는 니네 아버지네가 친정이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넌 대체 뭐하는 거냐? 싸가지 없이 저러는 거 가만두고 봐.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지. 여보세요? 유서방? 시어머니가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럼 있어야지. 싸가지 없이 그냥 가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긴 배운 게 있어야지요. 최갑씨 딸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개무시해놓고 말이야. 이제 저도 채갑씨처럼 똑같이 지원이한테 해줄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아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아 속쓰려. 돈 좀 주고 가. 벌어졌어. 너네 아버지 때문에 사표 낸 거 모르냐? 아버지 아버지 언제까지 핑계댈 건데? 누군 인생 다 말아먹었는데 네 눈엔 내가 핑계대는 걸로 보이냐?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뽕만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혼해. 비열하고 치사하고. 당신이란 사람 인간 자체가 바닥이고 쓰레기야.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러지 마세요. 헤어지려면 네 집이랑 동정 몽땅 내놓고 네가 나가. 박사 아들 만들고 공무원 만들었던지 누가 인생 말아먹을 일 있어? 이혼해. 이 집 재산 다 주는 거냐? 그럼 해줄게. 안 해주면 당신 어머니 폭행죄로 고소하고 이혼 청구 소송할 거야. 누구 마음대로 고소해. 하라고! 지원이가 이혼을 해? 당신 때문에 지원이가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뭔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No. 멀쩡한 사람 도둑놈으로 몰아서 내쫓질 않나. 유서방이랑 유서방 식구들한테 얼마나 구박받고 사는지 알기나 해요.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만 가볼게요. 다홍이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주방 아줌마한테 맡겨놓고 와서.
얼른 가봐. 예스. 내일 또 올게요. 자, 이거 한 숟갈 더 드시고. 당뇨에 신장이 나쁘면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유언장? 당연히 우리 다홍이 앞으로 다 해놨지. 내가 그 맛에 노인네 데리고 살지 이 고생을 왜 하겠냐? 오빠! 아이고, 우리 다홍이 놈 잘 있나? 어디 보자. 아이고, 이러고. 사무장 그것도 잘만 하면 짭짤하다더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일은 잘 해결하겠습니다. 어, 왔냐? 너 저 이제 어떻게 하냐? 꽤 돈 좀 있는 양반인데 유언장 때문에 사무실 찾아왔더라고. 어린 아들놈 준다고 유언장 작성할 때는 언제고 재산을 몽땅 두 딸들에게 또 돌린다는 거야? 몸이 안 좋아지니까 조강지처가 생각난 건지. 그래서 유언장 바꾼 거 알고 그 여자 널 찾아온 거야? 야스. 꽁지에 불난 거지. 저기 오늘 내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좀 가봐야겠다. 미안해. 다음에 또 보자. 저기 오빠 내가 no. 짐 싸놨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뭐 서류 정리할 것도 없고. 오빠 아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 아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테니까. 식사하세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사과랑 배사 왔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어서 잘 모시지도 못했는데 이거 잡수시고 그동안 섭섭하셨던 거 싹 다 잊으시는 겁니다. 예? 어우, 오랜만에 우리 예쁜 마누라 한번 안아보자. 갑자기 왜 이래? 까칠하게 왜 이래? 이게 미쳤나? 잘못했으니까 그만 들어와.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응? 다녀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그 여자는요? 에미야, 그냥 가게에서 나갔다며? 네? 진짜 그럴 것이지. 네 아버지가 재산 네 언니랑 네 앞으로 다 해놨다더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아버지, 유언장 언니랑 내 앞으로 했어요? 그래. 아니 근데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냐? 어쩐지 이 인간이. 나 우리 여보야가 제일 예뻐요. 여보야, 나왔어. 당신 좋아하는 족발. 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아주 잔머리에 대왕이셔. 어쩐지 꼴이 살랑된다 싶더니 아버지 재산 눈독 들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당신 혼자 다 해놓고 누굴 원망하는데? 배운 놈이 더 무섭다고 온갖 막말 다 쏟아 놓고 당신 어머니까지 거들어서 사람 못 살게 굴고. 당신 신보가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 당신 내쫓은 거야. 알아? 내가 이 입 딱 봉하고 살 테니까 여보야가 한 번만 봐주라. 어?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 나가라고! 아, 여보! 아, 여보! 여보아! 장모와 아내를 함부로 대한 것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운 시어머니는 명예훼손 및 폭행 등으로 고소될 수 있고 남편에게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생님, 과학경진대회 학교 대표 말이에요. 선발 과정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혁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우리 진혁이가 빠지고 석준이만 된 거냐고요. 좌우간 진혁 엄마 대단해. 결국 둘 다 대표로 나가게 되니까 좋아? 좋고 말고가 어딨어. 당연한 결과인데. 박박 우겨서 같이 나가는 주제. 뭐야? 그럼 다음 주부터 하는 영어과에 석준이 안 끼워주는 수가 있어. 아이 참, 미안 미안.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배고프다. 밥이나 사. 알았어. 반찬이 이게 뭐야?
아니 석준이한테는 갈비찜에 사골국에다 잘만 챙겨주더구만. 그냥 대충 먹어. 당신 얘야? 에휴, 석준이는 학원에 가서 하지 않은 거야? 이번 주부터 국어 논술 하나 더 들어갔어. 작작 좀 해라. 아 무슨 초등학생이 하루에 세 개씩 학원을 가? 세 개가 뭐가 많아? 그래도 오늘은 10시도 안 돼서 끝나. 어떤 왕재수 엄마는 일주일 내내 12시야. 알아? 미친 거 아니야? 진혁 엄마. 그러니까 진혁이가 맨날 1등 먹잖아. 어휴, 진짜 꼴사 나와서 못 봐주겠어. 당신 진혁 엄마랑 친한 거 아니었어? 친하긴 누가 친해. 다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만나는 거지. 여러 개의 가루를 물에 녹여 용해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실험에 필요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설명해 볼 사람. 그럼 석준이 먼저 통제 변인에 대해서 말해봐. 통제 변인이란 정확한 실험을 위해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번엔 조작 변인이 뭔지 진혁이가 얘기해봐. 가설이 검증될 수 있도록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을 말합니다. 좋아.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엔 단원평가다. 알았지? 네. 단원평가 점수는 어떻게 하냐. 완전 미치겠다. 할 수 없지 뭐. 난 영어하고 레벨 테스트까지 겹쳤어 이번 주에. 야, 네가 학원 테스트가 뭐 대수냐? 요즘 턱불공무 한다며. 수학도 중1과정 끝났고. 너야말로 중3까지 선행 끝냈다며. 벌써 소문 다 났어. 그래?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뭐야? 한 달에 180짜리 과외를 한다고? 국제중 원서 쓰려면 몇 달 안 남았어. 바짝 쪽집게 과외해줘야 애 실력이 탄탄해진다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수능 보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명문대 가기보다 더 힘든 게 국제중이야. 거기만 들어가면 명문대가 아니라 하버드도 간다니까? 명문대 두 번 갔다간 집안 거덜나겠다. 아이고, 이깟 집안 거덜날 게 뭐 있다고 그래. 난 알거지대도 좋으니까 우리 석준이가 하버드만 가면 여한이 없겠다. 그렇지, 잘했어.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원서 접수 얼마 안 남았지? 말로는 각종 경시대회 성적들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며. 다들 자기소개서에 교묘하게 쓰는 거지 뭐. 영어는 토플이 몇 점이고 수학 경시는 대상을 탔고 상장들은 아예 대놓고 참고 자료로 내는 걸 뭐. 어우, 자긴 좋겠다. 진혁이 상장 많잖아. 석준이도 만만치 않은 거 다 알아. 무슨 소리야. 진혁이에 비하면 석준이 상장 별로 없어. 없긴 왜 없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아, 이게 다 뭐야? 보면 몰라. 우리 석준이 상장들이잖아. 나랑 석준이랑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학원에 과외. 이게 다 돈이야, 돈. 그거 봐. 돈 주고 받는 상장,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두고 봐. 난 우리 석준이 꼭 국제 중에 보낼 테니까. 아 참. 내일 나 저 검정 양복이랑 흰 와이셔츠 좀 준비해줘. 이 부장님 부친상이라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세탁소에 맡겨놓을게. 아니 그냥 다림질만 좀 하면 되는데 뭘 세탁소에 맡겨? 내일 모레가 원서 접수야. 옷 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다들 원서는 잘 냈어?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진 거지. 그러게. 하루하루 아주 속이 떨려 죽겠어. 그래서 나 요즘 새벽기도 다니잖아. 학교 기원하려고. 난 며칠 전에 절에 갔다가 108배한테 아주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야 지금. 난 용하단에 집 가서 부적까지 써왔잖아. 아휴, 부모 마음이 다 똑같구나. 부디 우리 애들 다 잘 돼야 될 텐데. 얘들이 다 우리 선 거쳐서 이 국제 중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수고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워낙에 민감한 일이라 가격이 좀 크거든요. 최하 3,000입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그냥요. 어머니, 저 실은 긴히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긴데?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손자 석준이 앞길에 진짜 중요한 돈이에요. 얘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집 있으시잖아요. 이거 담보로 조금만 쓸게요. 네, 어머니. 뭐? 이 집을 담보로 한다고?
어머니 저요 며칠 있다가 적금 타거든요. 그럼 그때 꼭 갚아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합격은 다 놓은 당상이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아, 자, 그리고 이거 이 면접 때 나올 만한 질문 리스트입니다. 우린 또 작업은 확실하거든요. 역시 네, 어머니. 며칠만 쓰고 준다더니 왜 아무 연락이 없어? 제가 깜빡하고 실수를 했지 뭐예요? 적금이 다음 달에 만기더라고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금방 준다며 다음 달이라니. 어머니도 참... 저요, 그 돈 안 떼먹어요. 걱정 마시라고요. 어쨌든 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아, 예, 애미야!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뇌출혈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아, 그럼 어떻게 해? 의사 말이 한시가 급하다는데 당신 돈 좀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마이너스 통장도 한두 초간데. 아, 뭐야? 아, 대체 어디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거야? 내가 뭐 놀고 먹느라고 썼어? 다 석준이 교육비로 쓴 거잖아. 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 당신한테 자식밖에 안 보여? 그래, 난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해. 아이, 아, 정 급하면 당신이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여보.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을 했으면 좀 하는데요. 이 집 담보 대출이 돼 있는데요. 3천만 원이요. 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이 어머니 집으로 대출 받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머니가 집 담보로 3천만 원씩이나 어디다 썼단 말이야? 그야 내가 모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은행 직원한테 다 들었어. 며느리랑 같이 와서 대출 받았다고. 당신 정말 미쳤어? 마이너스 통장도 모자라서 이제 나 몰래 어머니 집까지 저당 잡혀? 대체 그 돈은 어디다 쓴 거야? 다 필요한데 썼으니까 당신은 그냥 그렇게만 알아. 다 필요한데 어디? 다른 데로 말 못해? 누구지? 석준이 올 때 아직 안 됐는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세요. 윤정 씨 맞죠? 네, 전데요. 입시 브로커한테 3천만 원 주신 거 맞죠? 예? 3천만 원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어쨌든 저희랑 좀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 이 사람 아시죠? 아,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조사하면 금방 다 나옵니다. 아니라는데 왜 자꾸 이래요? 사실대로 말해. 그 사람한테 돈 준 거 맞지? 당신까지 왜 그래? 아니라고 했잖아. 분명히 아니야?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아, 그렇다니까. 그럼 그 돈 어디다 쓴 거야?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묻냐고. 아무튼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야, 최석준. 며칠 전에 니네 엄마 경찰에 잡혀갔다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간단히 조사만 받은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국제중 가려고 내면서 걸렸다던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뭐가 아니야. 벌써 소문 다 났어. 주제를 알아야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랑이 쫙 찢어지는 거잖아. 네가 주먹 꽉 쥐면 어쩔 건데, 어? 이놈의 자식들! 니들 뭐 하는 거야? 어머나! 어머, 이리 왔지? 얘! 너 어쩜 애 얼굴을 이 지경을 만드니? 내일 모레 국제중 면접인 거 몰라? 저... 진정하시죠. 너!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 넌 어차피 면접이고 뭐고 볼 필요도 없으니까 괜히 그런 거 아니냐고! 진혁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얘네 엄마가 한지 세상이 다 아는데 면접관들이 얘를 붙여주겠어요? 안 그래요, 선생님? 석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미워. 엄마 때문인 게 뭐야?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잖아. 애들 다 놀린단 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학원 가래서 학원 가고, 가위하래서 가위하고, 구체동 가래서 구체동 준비한 거 아니야. 난 그냥 엄마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 미안하다 석준아. 이게 다 부모 잘못이다. 널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야. 어떻게 됐어? 나 완전히 당한 거였어. 사실 나 그렇게 큰 죄 지은 거 없어. 정말이야 여보. 당신이 하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많이 생각했어. 근데 당신은 아내로서도 며느리로도 그리고 엄마로도 최악이야. 나 딴 건 몰라도 우리 석준이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했어. 당신 최선은 이런 거야? 당신 때문에 지금 석준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학교에서는 왕따 되고 국제중은 1차 합격 취소됐다고! 뭐? 그리고 어머니 쓰러지신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당신 때문이야. 가뜩이나 소심하신 분이 오죽 걱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되셨겠어. 어머니 잘못되셨으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뒀었어.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사실 나도 이번에 느낀 거 많아. 됐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해. 나 더 이상 당신은 못 살겠어. 여보! 여보! 아내가 시댁과 남편에게 무심했던 점,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일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왜곡된 교육관으로 인한 과욕을 제외하면 아내에게 치명적인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방관적인 태도로 살아온 남편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보다는 부부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